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준입니다. 예술이라는 두 글자 안에는 클래식 음악, 국악, 무용 등 수많은 예술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예술 장르가 한 대 하나로 모여 어울리는 모습은 쉬 보기가 어려운데요. 여기 장르를 뛰어넘는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는 다양한 악기들의 하모니. 거기에 멋진 안무와 익살스러운 퍼포먼스를 더한 새로운 예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장르를 뛰어넘는 예술단체 킴키아프, 지금 만나볼까요? 청주시 율량동의 한 주택가. 첼로 연주 소리가 흘러나오는 건물로 들어가 봅니다. 커다란 첼로를 능숙하게 다루는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인 것 같은데요. 보통 실력이 아니신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첼로 연주하는 첼리스트 고영철입니다. 충북에서 활동하는 젊은 첼로 연주자 고영철 씨. 이곳은 고영철 씨의 연습실이자 작업실인데요. 미국에서 첼로를 공부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꾸준히 연주회를 열며 활발히 활동 중인 실력파 첼리스트입니다. 감미롭고요. 한편의 공연을 본 것 같았습니다. 여기 연습 공간에서는 혼자 연습을 하세요? 네, 제가 뭐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또 이제 뭐 학생들 가르치고 그런 이제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첼로 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기는 한데 쓸쓸할 것 같아요, 혼자서는. 혼자 연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또 다른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또 같이 팀을 이뤄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팀이 있으세요? 첼로니까 클래식 연주팀이 있으신가 봐요? 클래식 연주단체는 아니고요. 클래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퓨전 음악을 하시나요? 꼭 음악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퓨전 음악도 아니에요? 네. 그럼 뭐죠? 저희 공연이 있어서 이제 연습이 있는데 혹시 지금 같이 가보실래요? 네, 궁금하네요. 네. 클래식도 아니고 퓨전 음악도 아닌 수상한 공연팀을 만나러 간 곳, 청주 동부창고입니다. 요즘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연습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벌써 연습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피아노 연주하는 분에 뭔가 연기 같은 걸 하는 분도 눈에 띄고요. 거기다 첼로에 실로폰 연주까지. 그야말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조합이네요. 고영철 대표가 있는 팀이 궁금해서 따라와 봤는데요. 여러분이 계십니다. 어떤 팀인가요? 지금까지 이런 예술은 없었다. 우리는 팀 키아프예요. 팀 키아프 맞죠? 네. 여러 장르의 분들이 모여서 함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먼저 대표님은 아까 첼로를 선보고 왔고 옆에 있는 분은 어떤 악기를 담당하세요? 저는 타악기를 담당하고 있는 임석준입니다. 타악기요? 네. 첼로와 타악기.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옆에 분은 어떤 일이시나요? 네, 저는 현대무용을 춤추고 있는 한송이라고 합니다. 아, 현대무용이요? 네. 첼로와 타악에 이어서 무용이 나왔단 말이죠? 들으면 들었으면 좀 알쏭달쏭합니다. 옆에 분이세요? 저는 연극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섭이라고 합니다. 연극이요? 네네네. 여기 지금 악기와 타악, 무용 그리고 연극까지 조합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 팀 정말 뭐죠? 우리는 팀 키아프예요! 지난 2015년에 결성된 팀 키아프. 악기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과 연극 등을 접목해 귀로 감상하고 눈으로 즐기는 그야말로 종합 예술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 키아프 어떻게 조합이 된 건가요? 네, 저희 팀 키아프는 크리에이티브 영 아트 프론티어의 앞자를 따서 키아프라는 단어를 만들었고요. 네.
저희는 이제 2015년도에 충북 문화재단에 이제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어떤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선정된 이제 6명의 이런 공연 파트 선생님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좀 재미난 걸 해보자, 새롭고 신선한 걸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신선한 팀이 탄생이 됐군요. 네, 그때는 신선했는데. 네. 팀키아프는 충북문화재단의 청년예술가 창작환경지원사업에 선정된 실력있는 차세대 예술가들로 결성된 예술단체입니다. 클래식부터 국악, 연극, 무용에 이르기까지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어울림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음악에 맞춰 마임과 대사로 극을 이끌어가는 팀키아프 멤버들. 듣기만 하는 음악 공연이 아니라 이야기가 담긴 클래식의 새로운 해석이 엿보입니다. 자, 팀 키아프의 연습 장면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이런 작품을 하는 팀이었군요. 보고 나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같은 장르가 아니라 다양한 장르가 확 섞여서 서로서로 협연을 해야 되잖아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예, 저희 이제 악기만 하는 음악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현대무용하고 이제 연극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 이제 서로 호흡도 맞춰야 되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사인이나 이런 것도 맞춰야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팀 키아프 멤버들은 이곳 동부창고에서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며 호흡을 맞춰가고 있는데요. 현대무용을 전공한 한송이 씨는 물론 타악 연주자인 임석준 씨 등 저마다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실력자들입니다. 오래 무용을 해오신 분이 다른 장르와 함께 협연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저도 이제 무용 분야에서만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하고 작품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여러 다양한 이제 음악 분야와 연극 분야랑 같이 만나서 하다 보니까요. 조금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연습 방법도 이제 서로 너무 다르고 그래서 처음엔 조금 어려웠는데요. 하다 보니까 각 분야의 장점만 이제 이렇게 뽑아서 풍성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무용 작품에서 이제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요. 네. 제가 연주자의 마음은 잘 모르지만요. 네. 뒤에서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는데 앞에 뭐 왔다 갔다 하고 말도 하고 이러면은 조금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거나 뭐 헷갈리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분들도 저희 음악을 듣고 또 저도 그분들의 동작이나 뭐 대사나 연기하는 걸 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밌게 합니다. 결성 이후 꾸준히 활동을 펼쳐온 팀 키아프. 작년엔 이상한 동물의 사육제라는 제목의 음악극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상한 동물의 사육제라는 곡 자체가 이제 14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각 악기의 뭐 특성이나 동물의 특성을 아주 잘 살리고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요 그 어떤 장면에 맞는 곡을 사용하기가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신입사원의 이제 하루 종일에 이제 관련된 하루에 관련된 스토리를 짜서 필요할 때 그 음악들을 추가시켜서 이런 하나의 극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클래식은 무겁다는 선입견을 깨는 익살스러운 연출. 팀 키아프만의 색깔을 만들어내기까지 물론 고민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예술 분야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프라이드도 네. 강할 거고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믹스하는 게 제일 이제 관건인 거라고 생각. 근데 지금 보아서는 정말 네. 잘 섞이고 합이 참 잘 맞는 팀으로 보이거든요. 같이 협업하는 상태에서 같이 작품을 청출하다 보니까 조금 의견한 게 뭐 충돌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이대가 많이 비슷비슷해요. 이제 동지 개념으로 동지가 됐군요. 서로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협업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개성은 강하지만 비슷한 연배의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함께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새로운 예술로의 달콤한 도전이라고 하는데요. 벌써 5년째 정기적으로 공연 활동을 펼쳐온 팀 키아프. 특히 지난해 선보인
이상한 동물의 사육제는 기존의 공연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움으로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기존 공연보다는 이제 음악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뭐 연극, 무용, 뭐 국악 등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어서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관객들이 더 호응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팀 키아프의 공연에는요 정식 단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객원 단원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팀 키아프는 클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다양한 악기와의 하모니에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특히 가야금 같은 국악기와의 협연은 색다른 매력을 느끼게 하는데요. 여러 장르의 젊은 연주자들이 객원 멤버로 참여해 기꺼이 팀 키아프 공연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습니다. 정식 단원은 아니지만 함께 활동하고 공연도 하신다고요.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몇 번은 그냥 영철 선생님의 이 공연을 봤었는데요. 너무 공연이 좋았어서 저도 같이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어떠세요? 좋은 점들이 많은가요? 그냥 단순 기악 음악이 아니라 뭐 행위라든지 소리라든지 다양한 걸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메리트가 큰 것 같아요. 팀 키아프의 공연은 다양한 예술 장르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의미도 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노력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죠. 국악이라고 하면 좀 따분하다고 생각돼서 요즘에는 조금 위축이 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워낙에 이제 다양한 악기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오히려 음악을 더 풍성하게 더 받쳐주고 거기에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즐겁습니다. 사실 다른 장르의 예술하고 협업하는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색다르죠. 네, 그래서 현대무용으로도 음악과 뭐 가야금 병창과 다른 장르에서도 잘 어울려질 수 있는 장르의 예술이구나라는 게 보여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6월에 있을 정기 공연을 앞두고 또다시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팀 키아프. 작년에 선보인 이상한 동물의 사육제를 재해석해 한층 성장한 무대를 꾸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협업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에서 이제 이름 알려진 공연 단체가 되는 게 첫 우선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주 충북에 대표되는 작품을 하나 발굴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젊음의 패기와 과감한 실험으로 지역 예술계에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팀 키아프.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녹여내 자신만의 색깔을 만드는 젊은 예술가들의 뜨거운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